동대문구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. 2월 25일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가 열립니다. 설 명절을 맞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. 2월 넷째 주 동대문구의 첫 소식입니다.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. 동대문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일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 일반 조명의 60% 이상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이며 교체 공사비의 12%이며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. 신청 기간은 3월 16일까지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2월 25일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2018 교복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. 이번 교복 나눔 행사는 관내 7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가 참여하며 교복 상의와 하의, 와이셔츠 등 1,500여 점을 기증받아 판매할 예정입니다. 깨끗하게 세탁된 교복은 한 점당 2,000원에서 3,000원에 판매되며 판매 후 남은 교복은 전입생 및 재학생 판매용으로 반환하거나 녹색 장터,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됩니다. 행사 수익금은 향후 교복 물려주기 행사의 세탁비로 활용되거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. 설 명절을 맞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. 2월 7일 구 간부들과 함께 전통시장 방문을 시작한 유덕열 구청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최근 전통시장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. 손님 나오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잘 계셨어요? 그래도 추워도 명절이니까.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많이 파셔야지. 아울러 올해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불안해하는 상인들에게 소화기 작동 여부 등 화재 안전시설을 살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 동대문구는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24절기 중 하나인 우수가 있습니다. 눈이 녹아 비가 될 정도로 날이 포근해 봄 기운이 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렇게 매섭던 추위도 이젠 조금씩 물러가려나 봅니다. 이번 주말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대청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